그래요. 그 저는 법을 배웠거든요. 명이라는 게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의지.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 따님이에요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명의를 쓰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 의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걸요.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신 거예요? 제가 좀 기가 좀 얇아요.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아 알았어 빌려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. 막상 빌려주려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대출 받아서 빚내서 빌려주는 거야? 안 돼요. 예. 빌려주는 거야? 안 돼요. 예. 아니 없는데 왜? 어떻게 빌려줘요 아버지? 왜? 그러면 왜? 저 빌려주신 돈 받은 적 있으세요?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아하. 일단 아까 그 차도 공동 명의로 이렇게 같이 사자고 한 그 얘기는 뭐예요? 제가 직장을 골프장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출근을 할 때가 있고 그럼 차가 없으면 오히려 출근을 못 해요 제가요. 대중교통이 시간대가 안 맞아요. 그럼 지금 차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지금 학원은 있어요. 지금 친구들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딱딱 애들 등록금이니 뭐든 딱딱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? 아니요. 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? 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? 근데 아버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20살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? 근데 왜 그렇게 지인까지 데리고 가서 술까지 먹고 또 자주 전화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지 아 예. 그거는 제가 그때만큼만 딸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. 그 친구는 왜 부른 거예요? 제가 잘 아는 지인의 형수예요. 형수님하고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만나서 상의를 하다가 갑자기 또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7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건 좀 아빠가 먹는 게 좀 아까웠나 보죠? 좀 아까웠나 보죠? 아니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네. 그 전에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셨던 아빠의 모습이라면 아깝지 않았겠죠?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아버님 여기 나오실 때는 딸 얘기를 실컷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오셨죠?